매입주는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함께 계시는 초등의 교우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 초등교회는 말씀과 삶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하루하루 영상과 또 이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구입은 교회에 오셔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림절 기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시기에 충분했지만 그 실행 방법은 약속의 신빙성을 거의 파괴할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날까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되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해 보였지만 백성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예상되지 않는데도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뜻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보여주기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이성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동안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총 공격을 감행하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과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철저히 따져보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기보다 도리어 잠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 면밀한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있었습니다. 만일 성의 주민들이 갑자기 반격하게 된다면 비무장으로 성 주변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응할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의존함으로 생겨난 마음의 평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아마 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주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고 말도 안 되어 보였고 불합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믿고 따르는 그 단순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을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저녁, 오늘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하루가 아니었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매일 저녁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